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셨어요. 어머니, 사모님이 저를 참 아끼고 좋아하셨어요. 제가 젊은 나이인데도 가슴에 이렇게 맺힌 말이 있는데 난 가난이 싫어 그러시더라고요. 그다음 말이 이렇게 무섭지가 않아. 미쳐서 살았는데 그게 참 잊혀지지 않는 게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도해서 적은 게 아니라 한두푼 놓은 건데 그 강사비를 안 쓰셨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에 요거는 내가 손안 대고 있다가 그만둘 때 큰일들도 장학금 낸다. 처음부터 설계돼서 시작한 것이 장학금이었고 대표 또 교수 대표로 두 분이 1호 장학생이셔서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. 임택진, 임원진 그 두 분의 이름은 저에게 기적의 이름이고 은혜의 이름입니다. 3년 동안 이렇게 장학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요. 근데 그 장학금 조건이 뭐냐면 학점이 제가 기억으로는 3.83이 떨어지면 무효가 되는 장학금이었어요. 그래서 덕분에 공부를 잘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 지금도 무사히 많이 가난했던 시절이었고요. 그 밑으로 동생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. 장신대 신대원 고등학교 소명받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입학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. 어떻게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. 그때 뭐 믿음 아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.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첫 번째 학기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. 그 수혜 명단을 보면서 마련해 주셨네요.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. 너무 감사했어요. 다시 복음으로 리바잇 PUTS